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컴퓨터를 보통 만지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변 기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우스 제품인데요. 오늘은 일반 웹서핑부터 게이밍까지 최적화된 마우스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하고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상세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앱코 해커 A250W 무선 마우스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앱코 해커 제품들 대부분 게이밍 제품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마우스잖아요. 역시 마우스는 무선으로 사용을 해야 걸리적거림이 없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출시를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화이트 제품이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박싱을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고 나온 제품이 바로 이 마우스고요. 네, 그냥 심플하게 생겼죠. 마우스도 네,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무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무게는 87g으로 초경량 마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PAW3335 센서, 이게 무선 최상위 센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센서로 인해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체감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애매하긴 한데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뭐 별도의 튀는 현상 없이 어색함 없이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네, 제품 겉면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전면과 뒤쪽 이렇게 후면을 보시게 되면 L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게이밍 인테리어에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은근히 은은해요, 이 LED가.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좌우 클릭, 휠 버튼, DPI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내부분 테프론 피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인식시켜주는 여기 가운데 픽스아트 PAW3335 센서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LED 버튼을 사용할지 말지 네, 온오프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폴링 레이트 버튼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밑에는 역시 온오프 버튼이겠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옆면에 버튼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앞으로 가는 버튼, 뒤로 가는 버튼. 이 상단에 뚜껑을 열게 되면 무선 리시버 USB가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우스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우스죠. 마우스 제품 동작은 여기 안에 보이시는 네, AA 배터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AA 배터리 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립감 또한 매우 적당합니다. 손에 딱 알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다음으로는 센서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PAW3335 센서가 고성능을 유지를 하면서도 전력 효율을 10배 이상 높인 센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AA 배터리로도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거기에 별도 소프트웨어를 통하게 되면 이 DPI가 16000DPI까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40가속에서 초당 400IPS 속도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수치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아무리 빠르게 막 마우스 포인터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동작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단에 이 DPI 버튼, 이 DPI 버튼 같은 경우는 총 7단계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800DPI부터 마지막 7단계인 8000DPI까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하게 되면 16000DPI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건 뭐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서 이 마우스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은 빨간색부터 화이트 색상까지 현재 몇 DPI가 반영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수로 DPI 값을 변경하더라도 그 색상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DPI로 찾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여기 밑에 폴링 레이트 버튼. 이 폴링 레이트 버튼 같은 경우는 4단계의 폴링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1000Hz 빠른 응답 속도로 인해 어떤 순간에도 최고의 무브먼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색상을 통해 단계별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사용을 하면서 자주 망가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우스 클릭 버튼이었죠. 이게 나중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자동으로 막 눌리거나 아예 동작을 안 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명 주기가 생각보다 많이 짧아가지고 어떤 마우스를 사용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에코 해커 제품에는 후아노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3천만 번, 3천번이 아니라 3천만 번입니다. 3천만 번의 클릭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겠죠? LED의 경우 게이밍 데스크 환경을 꾸미시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LED 컬러가 무려 1680만 컬러를 RGB 컬러죠? 네,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 취향에 맞게 색상이 변경 가능하다 보니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보다 높은 만족도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제가 제품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네, 이 단어를 계속 언급을 했었죠. 에코해커 A250W 이 마우스 제품에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에게 딱 맞는 설정 아니면 효과들의 디테일한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또 한 가지의 사실, 제가 AA 배터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AA 배터리, 그냥 시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동작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A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에코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있죠. 기본적으로 1500mAh의 충전식 리튬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AA 배터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모성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나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배려해가지고 제품이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저전력 설계로 긴 배터리 수명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LED 온 상태로 약 60시간, 만약 LED를 끄게 되면 8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소모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도록 슬림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슬림 모드는 10분간 마우스를 만약에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슬림 모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 마우스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구입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떤 마우스를 구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아니면 웹서핑도 자주 하고 게임도 종종 즐기다 보니까 그나마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또한 가성비 좋은 마우스 제품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꽤나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에코 해커 A250W 무선 마우스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